보증 세워라. 자, 오늘은 세 번째. 요거 1차, 2차 안 했으면 그거 꼭 보도록 하고, 남들이 질문하는 거, 나도 질문할 수 있는 거겠지? 예. 그래서 꼭 보면서,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자, 몇 번? 24번이요. 분쇄해서 24번 볼게. 자, 요거. 자, 이런 거는 접속사 구문이야.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데, 이걸 줄여가지고 분사 구문으로 쓰는 거야. 어느 쪽을 분사로 쓰지? 접속사 있는 쪽. 그래서 지우고, 주어가 같아? 네. 같으면 지우고, 안 같으면 그대로 쓰고. 네.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ing인데, 만약에 비동사가 보이면 동사 원형에다가 이 ing 이걸 쓰면 되고. 네. 일반 동사가 보이면 일반 동사에다 ing 쓰면 되고. 조동사가 보이면 그냥 없애버리면 돼. 분사 구문은 조동사를 안 쓰는 거야. can, may 이런 걸 안 쓰는 거야. 그래서 분사 구문은 being으로 출발하거나 ing로 출발하거나 아니면은 과거 분사로 출발하기도 해. 왜냐면 being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니까 답을 3번? 자, 3번 보자. 어떻게 된 거야? 지우고 지우고 being 지우고 이렇게. 얘는 왜 틀렸지? 얘는 그 라인이 있는데 그렇지. being written 쓰든지 being 빼고 written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썼지? 네. 이거 또 완전히 잘못됐지? 완전. 자, 몇 번? 3번? 3번이었고 다음 번호가? 83번이요. 83번 볼게요. 83. 왜째째? 자, 이렇게 분사 구문 있는 쪽이 다 이게 분사 구문 있는 쪽이네. 분사, 분사. 이거는 분사가 어디 있지? 맨 앞에요. 여기 있는 거야. 자, 주어가 다르지. 네. 그러니까 주어를 쓴 거야. 네. 주어 같으니까 주어를 안 썼고, 주어 같으니까 안 썼고. 주어가 같으니까 안 썼고. 얘는 뭐지? 주어 같으니까 주어를 안 쓴 거야. 자, 이것부터 보면은 원래 문장은 뭐겠어? 날씨가 좋아서 뭐 같다. 좋아서니까 뭐야? As it 과거니까 was fine 이렇게 되겠지? 네. 날씨가 좋아서. 그러면 지우고 쓰고 요거를 뭘로? Being fine. 맞지? 자, 이건 자리가 없다, 바닥에 앉아야 됐다지? 그럼 뭐야, 이것도 as 나는 자리가 없다니까 어떻게 써? 신수? as 주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써? I 과거니까 had no seat 이렇게 되겠지? 지우면 지우고 지우면 얘를 뭐? 근데 was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이거를 원래 이 문장에 따 치면 어떻게 써야 돼? 앞에 거 원래 그 문장이었다고? Having no seat 이렇게 써야 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어떤 경우로 되면 as 있다가 뭐야? 있다 is 비동사 there 과거니까 there was no seat 이렇게 되겠지? 자, 요번엔 어떻게 될까? 지우고 there는 그대로 써주고 요걸 뭘로 고쳐? Being. 그럼 어떤 말이 돼 태어나? 에? 그럼 어떻게 돼야지 분사 구문이? 주어 쓰고 어떻게 써야 돼? There being no seat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해도 이거는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거 보자. 조용하게 유지하다 너는 들을 수 있다. 그럼 뭐야? 네가 계속 조용하면이지. 뭐 네. if 주어 없으니까 you 현재 이것도 현재 써야겠지. 어떻게 keep quiet 이렇게 되겠지. 지우고 이걸 뭘로 거죠? keeping quiet 이렇게 되겠지. 네. 안 되겠지? 네. 그다음에 이것도 보자. 그녀를 몰라 나는 지나쳤어 그냥 뭐 as로 써보자. I 몰랐다 어떻게 과거니까.
No를 어떻게 써야 돼? 과거니까. 그냥 몰랐기 때문에. No. 과거 모르고 해야 되잖아. 알았다 하면 뭐야? knew겠지? 몰랐다 하면. No. 아? 일반 동사니까 어떻게 써야 돼? 부정. Didn't know 이렇게 되겠지. No. 그럼 지우고 이거 어떻게 써야 돼? Not. No. 그렇지. 분사는 don't, doesn't 안 쓰거든. 요 did 이런 거 빼고 not만 쓰면 돼. 그래서 not knowing 이렇게 쓰면 돼. Not knowing이요? 동사원이 ing 써야지. Not knowing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렸지. 그 다음에 읽어보자. 뭘 할지 질문 받고 이렇게 말했다. 그럼 질문 받았다니까 뭐야? 원래는 질문 받았어. When 주어 she 질문 받았다 뭐야? Asked. 과거니까 was asked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지우고 being asked. 맞았네요. being 생략하면 asked. 그런데 특이하게도 뭘 썼어? When. 접속사는 써주면 고마운 거고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돼. 써주면 더 뜻이 명확한 거야. 그래서 주어는 똑같으면 꼭 생략하지만 네. 접속사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렇게 된다. 그 다음 뒤에 15번이요. 15번. 네. 자, 조동사 have pp. 외웠나? 네, 좀. 자, 뭐 있어 조동사 have pp는? 조동사 should. 그래, 그런 것들 들어간 거 뭐 있어? may, must, m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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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ht. 바로 튀어나오네. 자, 이제 이걸 외워야 돼. 먹다라는 말로 가보자. 이러면 should have eaten 먹었어야 됐다. 이러면 먹지 말았어야 됐다. 이러면 먹었을지도 모른다. 반반이야. 먹었을지도 모르고 안 먹었. 이거는 100% 먹었으면 틀림없다. 먹지 않았으면 틀림없다. 먹었을 리가 없다. 먹었을 것이다. 조동사 다음에 해피피가 들어가면 조동사의 과거로 뜻이다. 예. 그래서 외워둬야 돼. 예. 다시 돌아오면 여름 계획은 조동사 해피피를 안 썼지? 그냥 조동사 다음에 이렇게 동사원이었으면 뭐 하다 이런 말이고 네. 여기다가 이제 수동이면은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be, pp 이렇게 쓰면 뭐 되다 이런 뜻이야. 어쨌든 얘는 안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쓰면 뭐야? 왜요? 그 계획은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쓰든지 비동사 과거 완료를 쓰든지 이렇게. 수동일 때는 과거 완료 이렇게. 네. 능동일 때 이렇게. 그럼 뭐야? 바뀌어질지도 모른다.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였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뭐라고 그러겠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응. Should make.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거 뭐? May have changed. 아니면 might have changed. 뭐 했어? 그럼 바뀌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면 have pp는 have been pp로 바뀌니까 may have been changed. might have been changed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은 바뀔 수도 있다. 수동으로 쓰면 changed,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have pp를 쓰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여기다가 과거 완료 사이에 이렇게 been을 쓰면 바뀌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바뀔지 모른다, 바뀌게 될지 모른다,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바뀌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얘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그 다음에 동물은
사람에 의해 살해 당할 수도 있다. 슈드는 해야 된다니까. 살해 동물은 살해 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써? 살해 되는 거.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네. 이러면 살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쓰면 살해 안돼안될 것이야. 아, 슈드는 무슨 뜻이야? 했어야 됐다. 현재일 때는 하지 마. 에? 해야 된다잖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건 살해. 에? 살해. 안 했어. 해부 피비 안 썼잖아. 안 했다. 살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살해. 살해. 아니 그냥 다 과거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건 다 have pp가 붙었을 때만. 네. 과거야. 네. 지금은 현재잖아. 네. 이러면은 동물은 살해 하지 된다. 얘는 살해 안 했어야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have pp가 들어가야지 과거라니까. 네. have pp가 아니잖아. 그럼 현재잖아. 이러면은 살해 살해 하지 아 끝말을 흐리지 말고 살해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살해하지 말아야 된다. 말아야 얘는 살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쓰면 should not have killed는 살해하지 말았어야 했다. should not have been killed 하면 살해 되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현재냐 과거냐에 따라서 이거는 집을 곧 떠나야 한다. 이건 떠나게 된다지. 근데 집을 떠나다니까 얘를 써야 되겠지? 떠나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번호 29번이요. 29번 어디야? 뒤에 29번이야. 자 이제 뭐 능동 수동 같은 관계인데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조동사 동사원형 쓰면 능동 BPP 쓰면 수동. 이거는 현재의 의미. 이거는 have pp 들어간 건 과거의 의미. 자 어때? 이 동물은 아, 장난감은 사랑 얘네들에 의해서 사랑 받을 것이다지. 네. 그러면 어떻게 쓸까? Toys. These toys will 에? Would 아,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네. 무섭다. 80점이라 안 될 것 같습니까? 쌤 지갑 지키셨네요. 1, 2, 3, 4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1, 2, 3, 4. 저기에는 이제 몇 번의 형태를 써야 될까? 2번? 2번의 형태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 Will be loved. 그렇지. 사랑 받을 것이다. 이렇게 써야지. Will be loved. 나는 놀랐다. 책상들이, 자, 책상, 것들이 잘 정리되었다. 놀랐다 정리되었다. 이것도 놀랐다 비동사 과거분사. 이것도 정리되었다 비동사 과거분사. 맞지? 네. 그 다음에 요거 그 강당은 졸업 후에 청소 되었다 될 것이다지. 응. 몇 번 형태? 강당이 다른 4번 형태? 4번 3번은 과거. 아 2번 2번 형태야. 그래서 will be cleaned. 이렇게 쓰면 청소 할 거다가 되고 will be cleaned 해야지 청소 될 거다. 자 이거는 보자. 몇 번 형태가 들어갈까? 병은 재활용 되어야 한다지. 몇 번 형태? 2번? 2번이니까 맞나? 네. 맞아. 그 다음에 이거 그녀는 초대할 거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크에 의해서니까 마크에 의해 초대 될 거다 되었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 그럼 몇 번 형태? 2번. 2번이 되는. 그럼 어떻게 써? Will be
invited. 플라스틱 캔은 사용될 거다. 어때? 몇 번 형태? 2번 형태야. 그러니까 can be used. 맞나? 맞아요. 맞고. 많은 돈이 사용될 거다. 몇 번 형태? 2번. 2번 형태. 저거 맞나? 맞아요. 안 맞지? 왜요? 어디가? will be 과거분사 써야지. 과거분사, 과거분사. spent 이렇게 써야지. 새로운 약이 사질 것이다. 대중에 의해서. 약이 사는 게 아니라 사지게 되는 거지? 네. 그럼 몇 번 형태? 2번. 2번 형태. 맞나 봐. 대중에 의해서 아직 사질 수가 없다. 맞지? 네. 여기까지가 질문이지? 네. 오케이.